지난 시즌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던 두 팀이 이번 시즌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오늘 연승에 도전하는 2라운드 경기입니다. 대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도드람 2021-2022 시즌 V리그 프로배구 남자부 2라운드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7위 우리카드와 6위 대한항공의 경기를 성규관 대학교 감독 김상우 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팀의 2라운드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하위권에 처져 있고요. 예상과는 다른 순위표를 팬들이 받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즌에 봤던 순위표하고는 조금 다른 낯선 순위표인데요. 일단은 하위권에 있던 팀들은 어느 정도 전력 보강이 되면서 좀 좋은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있고 네. 상위권에 있던 팀들은 특별한 전력 보강이 없이 그냥 시즌이 시작되면서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아직까지는 시즌 초반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중요할 겁니다. 먼저 우리 카드는 하위권에 처져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살리는 경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누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카드가 최근에 왜 좋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카드가 뭔가 좀 중요한 순간에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선수들의 표정이라든가 경기를 이겨야겠다는 의지나 여러 가지가 네. 조금 더 좋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반대로 대한항공도 오늘 경기가 이 순위 상승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승점이 10점인데요. 오늘 만약에 좋은 경기를 해서 승점 3점을 따낸다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네. 직전 경기에서의 경기력도 상당히 좋았고 오늘 경기까지 만약에 좋은 경기를 한다면 네. 정말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시즌 개막전에 만났던 두 팀이 2라운드 격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죠.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남다른 내 모습을 develop 더 나은 내 삶을 desire 내가 바라던 일상을 발견하는 집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 건설 여기는 다시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도드람 2021-2022 시즌 V리그 프로배구 남자부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7위 우리카드와 6위 대한항공이 이번 시즌 두 번째로 만나는 경기가 되겠는데요.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연승에 도전하는 경기. 그러나 순위는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팀의 이 순위가 상당히 낯선 순위긴 한데요. 네. 어쨌든 두 팀 다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아직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를 통해서 말씀대로 연승에 도전할 수 있고 또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초반부터 굉장히 불꽃이 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기를 졌습니다만 현대캐피탈이 8경기를 해서 승점 12점이고요. 대한항공이 승점이 10점, 우리카드도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오늘 경기가 그만큼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 이 성적이 이번 시즌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튼 작년보다 힘을 못 내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정지석의 공백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링컨 선수가 직전 경기는 잘했지만 어느 정도의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표에서 보시는 대로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대한항공이 이번 시즌의 6위고요. 반대로 컵대회 우승을 차지했었고 지난 시즌 준우승을 기록했었던 우리카드가 이번 시즌 뭐 최하위에 처져 있으니까 양 팀의 2라운드부터의 선전 그만큼 남자 배구 흥행에도 중요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 분명히 이제 브로킹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대한항공은 브로킹 좋아지고 있고 뭔가 서브라든가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레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더 숙달이 되면서 상대가 아주 좀 대응하기 좀 까다로운 그런 배구를 한다고 할까요? 이게 더 좋아지면은요 말씀하신 브로킹도 그렇고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현대캐피탈전 때도 브로킹 8개를 잡았었는데 조재영 선수가 4개를 잡았고요. 진지휘 선수가 2개, 곽승석 한 선수가 각각 1개씩을 기록하면서 높이에서 우세를 보였던 대한항공이고요.
자, 틸리카넨 감독이 이제 한 선수 선수를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또 바꿨습니다. 특히 현대캐피탈전에서 한 선수 세터의 토스는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일단 중앙 후위 공격, 또 앞뒤로 나가는 빠른 시킥, 여러 가지의 토스가 현대캐피탈의 센터 브로킹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네. 일단은 누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터진이지만 한 선수의 색깔이 굉장히 돋보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이제 1라운드 연패 이후로 이제 분위기를 바꿨는데요. 자, 오늘 경기에 앞서서 양 팀의 주포들과의 인터뷰를 가져봤는데요. 먼저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라운드 때는 조금 저희 선수들이 다 무거운 표정으로 경기를 했던 것 같고요. 2라운드 때는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경기를 하고 볼 하나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경기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하다 보니까 승리가 따라온 것 같습니다. 따로 전략보다는 우선 저희 선수들이 맡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하고 1라운드 때 저희가 졌지만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이기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때는 저희가 좀 더블 히모라는 전략을 가지면서 좀 서로 맞춰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좀 서로 좀 불안한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는데 2라운드 한 경기 할수록 좀 많이 준비하면서 좀 계속 잘 맞아가면서 2라운드 첫 경기를 이기고 나서부터는 좀 서로 간의 믿음이 확실히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또 옆에서 은열이 형이랑 승석이 형이 잘 버텨주고 또 많이 저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저는 감독님 말하신 것처럼 리시브보다는 좀 공격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리시브로는 좀 스트레스를 안 받고 공격으로 더 만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일단은 좀 순위는 저희가 잘하면 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순위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배구 또 저희가 재밌게 할 수 있는 또 호기심 가질 수 있는 배구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 팀의 주전 공격수인 나경목 선수와 임동혁 선수와 경기 직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역시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분명히 본인 역할을 해줄 거고 네. 일단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보다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키플레이어가 될 수가 있죠.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좋지 못했습니다만 2라운드 첫 경기 이 KBY 경기에서 이 알렉스가 아쉽게도 트리플 크라운을 놓치면서 또 승리를 챙기지 않았습니까? 네, 브로킹 하나가 모자랐고요. 38득점을 했고요. 알렉스가 중요한 순간에 해주는 능력이 작년보다 약해졌다라고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그 경기만큼은요. 지금 그 나오는 KB 손해보험 경기만큼은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연결이 된다면 오늘도 네.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준 초반에 이번 시즌 트리플 크라운이 총 6번 나왔었는데 그 가운데 알렉스가 2번을 챙겼으니까 시즌 초반에 이 알렉스의 컨디션이 그만큼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건요. 역시 골고루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 갖춘 선수인 건 맞아요. 링컨 선수는 어떻습니까? 개막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날 경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는데요. 링컨 선수가 그날 경기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또 직전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전에서도 잘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어떤 링컨의 심리적인 상태나 경기력 다 괜찮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링컨 선수가 잘할 때는 팀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양 팀의 라인업 우리 카드는 하수구 세터 박영복 왼쪽 최석희 가운데 알렉스 라이트 한성정이 왼쪽이고요. 장준호 센터 장지원 선수가 선발 출장하는군요. 네, 장지원 리베로 뒤에 맞서는 대한항공은 한 선수 센터가 출발입니다. 임덕영 선수가 전위 2번이고요. 조재영 라이트 링컨 박승섭 왼쪽 진성태가 선발 출장 오은열 리베로입니다. 네, 대한항공은 큰 변화는 없는데 일단 뭐 진성태 선수가 최근에 또 어느 정도의 컨디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주심에는 최성권 주심과 최재호 부심이 경기 관장을 합니다. 이경섭 경기위원과 성혜연 심판위원입니다. 두 팀이 2라운드고요. 양 팀 모두 이번 시즌 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현장에서 느껴지는데요. 자, 경기 초반의 분위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경복 선수와 임동혁 선수의 국내 주포끼리의 대결도 볼만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한 선수의 서브로 오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빠른 서브 그대로 넘어오는 볼 침착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의 링컨입니다. 자, 일단은 찬스볼로 넘어와서 대한항공이 반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플레이가 빠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블로커들이 두 명이 간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원브라킹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손 모양을 만들어주고 수비를 자리를 잡느냐 잘 연구를 해야 되죠. 양팀 모두 2연패 이후로 이제 분위기를 반등시켰던 직전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초반의 승부가 중요한데요. 자, 한 선수의 서브 이번에도 서브 득점! 네. 한 선수의 서브 출발이 좋습니다. 네. 자, 나경복이 올 시즌에 리시브가 26%거든요. 공격도 그렇게 전년도보다 약간씩은 떨어지는 기록인데 일단 나경복이 리시브를 흔들면 공격까지도 저지할 수가 있죠. 오늘 경기는 나경복 선수가 얼마나 받아줄 것인가,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가 네. 중요합니다. 이번에 목적 서브, 이번에는 나경복 쪽인데요. 빠르게 왼쪽으로 분위기를 틀었습니다. 아, 나갔어요. 아, 브로킹 맞지 않고 밀리는군요. 자, 일단 나경복이 리시브를 흔들어 놓고 다른 쪽에 브로킹을 본다는 작전이 초반에 아주 성공적으로 3개 연속 나왔어요. 그렇네요. 그렇다 보니까 공격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카드인데요. 초반에 3대 0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 선수의 서브. 자, 변화가 상당히 많은 서브이고 리스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4대 0 태양공. 자, 지금 장지원이 올 시즌 리시브 성공률이 29%로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자리에 지금 장지원과 나경복이 붙어있다 보니까 네. 그쪽 서브가 공략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조재영 선수의 브로킹이었고요. 지영철 감독이 타임아웃입니다. 아니 원장님 그 몸으로 컨트롤하면 되는데 왜 이래들 지니 그걸 막 치고 그래요? 참 편하네. 아니 긴장하지 말라니까. 아니 연습 안 들어 그렇게 하라고. 오케이,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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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이번 시즌 초반 승부에 양 팀의 2라운드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우리 카드도 그렇고 2라운드를 지금 시작을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두 팀의 경기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경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신영철 감독이 경기 초반에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 편인데요.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예요. 아주 강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서브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반대로 한 선수가 아주 적절한 서브 공략을 하면서 초반에 4대 0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첫 서브란 말이에요. 네. 이걸 지금 사이드아웃을 못 돌리니까 상당히 답답한 우리 카드죠. 한 선수의 짧은 서브, 이번에도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알렉스가 직접 볼을 때립니다. 자, 푸시 페인트, 받아 올리는 온열. 왼쪽에 스파이커, 블랙아웃이었습니다. 네. 자, 맞고 나온 거 정성민 리베로가 확실하게 들어가서 페인트를 잘 주워줬고요. 반격이 아주 지금 빨라요. 지금 최석희 선수는 아예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고요. 네. 오늘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한 선수가 이 플러터 스핀이나 아니면 뭐 연타 서브 아주 다양하게 서브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자, 스핀을 많이 줬습니다. 이번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찬스 볼을 만듭니까? 어디로? 카운트 코의 공격! 받쳐 올리는 우리 카드 박승서. 자, 볼이 많이 붙었는데요. 득점! 자, 수비도 그렇고 연결도 그렇고 아주 여유 있는 대한항공이고요. 지금 우리 카드는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첫 서브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걸 사이드아웃에 돌리지 못하고 여섯 네. 개 연속을 준다는 건 지금 아주 초반에 좋지 않아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지금 한 선수의 서브에 매우 흔들리고 있는 우리 카드 선수들인데요. 네. 리시브가 잘 되지 않으면 공격수가 때려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죠. 계속되는 한 선수의 서브. 서브 너무 좋습니다. 자, 공략이 좋습니다. 따라가죠. 박승서 그대로 3단 넘겼습니다. 브로킹! 나경복의 공격을 인동혁 선수가 브로킹으로 막아요.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네. 원브로킹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위기가 계속 오는 거고요. 초반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네. 경기 분위기인데요. 자, 한 선수의 서브가 범실 없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한 선수의 계속되는 서브. 아, 네. 자, 이번 서브를 바깥으로 나갔습니다만 7대 0을 만들었던 한 선수의 첫 번째 서브 기회였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브 리시브 상황에서는요. 두 개 이상 주면 안 된다. 빨리빨리 사이드아웃을 돌려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일곱 개는 너무 많습니다. 네. 1대 7이 됐어요. 자, 그대로 넘어왔죠?
최석기 가운데 그리고 왼쪽 스파이크 득점. 어? 네. 자,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카드에는 나경복, 대한항공은 임동혁, 이 두 선수에게 모든 서브는 집중이 될 거예요. 네. 지금도 임동혁이 간 서브는 리시브가 좀 어려웠죠. 서로 확실한 어떤 그 타겟을 가지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팀 선수들이 얼마나 견뎌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또 가죠. 임동혁 선수가 받았고요. 그대로 오른쪽 때립니다. 아, 득점. 네. 직선 공격 좋았네요. 자, 그대로 득점을 만들면서 초반에 8대 2를 만드는 대한항공입니다. 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장중체육관입니다. 대한 씨, 무슨 일해? 부동산 시장의 마이더스 같은 존재랄까? 믿을 신, 맡길 타. 나만 믿고 맡기면 돼. 컨설팅, 자금 조달, 개발, 분양, 자산 관리까지. 부동산 금융의 정상을 향해 대한 사람 대안으로 대한 토지 신탁. Different. 남다른 내 모습을 develop. 더 나은 내 삶을 desire. 내가 바라던 일상을 발견하는 집.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 건설. 지치지 않는 전설의 에너지가 온다. 옥타 프로틴. 국내 최초 옥타코사놀 함유 프로틴. 황금배합 프로틴. 옥타 프로틴! 초반에 7대 1까지 앞섰던 대한항공이고요. 양팀 모두 나경복과 임동혁 선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네요. 네. 두 선수 다 레프트로 기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브 리시브는 필수거든요. 네. 무조건 자리를 잡아주게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겁니다. 여섯 팀 차입니다. 그렇죠. 자, 중 서브였죠? 아, 하여튼 두 선수만 리시브를 하고 있어요. 전위 공격. 받아 올리는 대한항공. 오른쪽 볼이 짧았습니다. 자, 한 번 더 빠르게 뛰어주고. 그렇죠. 번차우도였습니다. 한성정. 자, 한성정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 카드 선수들 전체 다 그런 면이 보이는데요. 작년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는 한성정이거든요. 네. 아, 지금 공격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잘 때려줬고요. 평균 득점량은 약간 올랐습니다만 오늘 경기 한성정의 득점량이 상당히 팀에 중요한데요. 네. 최석기가 서브를 하죠. 목격 서브. 고인경 득점. 오늘 김정혁 선수가 상당히 좋아요. 아까 연습 공격할 때도요. 정말 점프가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공을 타고 때리는 모습. 아, 좋네요. 김동혁 선수가 이번 시즌 후위 공격 가장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후위 공격 상당히 깔끔합니다. 조재용이 서브. 오늘 양팀 모두 이 서브를 공략한다. 브로킹 위쪽입니다. 완벽한 브로킹 위에서 공략했던 알렉스였죠. 알렉스가 1라운드 대결에서도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었고 이 직전 경기 때에도 이 트리플 크라운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좋았던 그런 네. 컨디션 아니겠습니까? 네. 힘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지만 온 힘을 다해서 때려주는 저 공의 펀치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4대 9로 추격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알렉스의 서브 득점! 서브 득점! 아, 지금은 필리카네 감독이 확신을 했거든요. 아웃이다. 초반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 아주 매섭게 서브가 들어오긴 네. 했는데요. 대한항공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서브가 들어왔는지 나왔는지를 묻는 비디오 판독인데요. 그렇죠. 마 최고 많이 눌렸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거든요. 네. 라인 안쪽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데요.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네. 살짝 밀렸다는 판독이고요. 살짝 한 바퀴 네. 더 돌아갔어요. 그렇군요. 네. 아우, 지금 틸리카이네 감독이 한 점을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나간 것으로 판독이 됐습니다만 이 알렉스의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점수는 6점 차입니다. 신중하게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윙컨. 묵직한 서브. 자, 마지막에 약간 날렸는데요. 윙컨은요, 직전 경기도 보면
경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자신감을 한번 찾는 계기가 있어요. 네. 서브든 공격이든 그런 분위기를 한번 가져온다 그러면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한 선수의 선택. 한선 같은 연타 성공이군요. 완벽한 페인트입니다. 자, 링컨도 몸이 가볍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양 팀 선수들의 몸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거든요. 네. 자, 큰 폼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지금 수비 위치가 뒤에 있었죠. 초반에 양 팀 선수들 그랬지 않습니다. 자, 곽준석의 서브였고요. 오른쪽 백어택. 야, 지금 나갔어요. 알렉스의 네. 공격은 맞고 나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 시영철 감독입니다. 아주 매섭게 볼을 다뤘고요. 알렉스 맞고 나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카드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초반에 좀 흔들리긴 했었는데 좀 안정감을 찾고 있는 우리 카드고요. 자, 이 공격이 맞고 나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거 네 손가락이 흔들리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머리카락은 네, 의미가 상관이 없어요. 판독 맞아요, 노터치예요. 네. 자, 이거 알렉스가 맞고 나가다고 계속 사인을 줬기 때문에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었는데요. 그쵸. 워낙 손하고 볼하고의 거리가 자체가 가까웠기 때문에 네.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12대 5입니다. 점수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트마크 들어왔습니다. 처리가 잘렸습니다. 성공 득점! 분위기 바꿔야죠. 네. 자, 최근에 장준호 선수가 들어왔을 때 속공은 상당히 좋고요. 장준호 선수의 현재 속공 성공률 81%. 네. 일단 블로킹보다는 속공 쪽에 아주 특화된 선수입니다. 공격 성공률도 78%를 네.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세보다 좋습니다. 짧은 목적 서브. 자, 한 선수가 오른쪽 공격을 합니다. 자, 갑니다. 지금 위치가 좀 부딪히면서 더블 컨택인가요? 올 시즌에 우리 카드가 저런 모습이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에는 범실이 가장 없는 팀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올해는 범실을 하더라도 저렇게 좀 엉뚱한 범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충분히 안 해도 되는 범실이거든요. 네. 한성정과 하승우 세트와 같이 부딪히면서 범실이 됐습니다. 13대 6이고요. 진성태 서브 한성정 속공 위기를 넘깁니다. 대한항공 선수들이 서브가 오늘 큰 범실도 없이 굉장히 잘 들어가요. 지금도 서브 좋은 서브거든요. 양팀의 속공 대결은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나은 편인데 초반에 네. 하승우 세터가 속공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하승우 세터의 서브 범실. 현재 하승우 세터가 지난 시즌부터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타로서 조금 더 경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어떤 이런 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그런 것 때문에 시즌 초반에 좀 순위가 밀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표정도 조금 더 밝게 가도 됩니다. 하승우의 연결. 전이 공격인데요. 네. 빌렸어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까 자, 처음에 네. 임동혁에게 단독 브로킹 당했던 게 지금도 브로킹을 너무 의식하게 만든 거예요. 예리하게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볼이 바깥으로 빌렸는데요. 점수 15대 7입니다. 다시 한 선수의 서브로 한 바퀴가 돌아왔습니다. 한 선수의 서브 받아 올립니다. 백스윙 성공! 나갔어요. 나갔어요. 역시 바깥으로 밀리는데요. 나경호 선수의 두 번의 공격이 바깥으로 밀렸습니다. 점수 16대 7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서울 상중입니다. 대한 씨, 무슨 일해? 부동산 시장의 마이더스 같은 존재랄까? 믿을 신, 맡길 타, 나만 믿고 맡기면 돼. 컨설팅, 자금 조달, 개발, 분양, 자산 관리까지 부동산 금융의 정상을 향해 대한 사람 대안으로 대한 토지 신탁. 탈모, 안 빠지게, 가늘어지지 않게 복합 마이녹실로 치료하세요. 비타민과 엘멘토를 더해 영양까지 생각하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솔루션 복합 마이녹실. 먹는 마이녹실 S.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 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 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우리 카드 나경우 선수가 경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기를 직전 경기 좋았던 것이 좀 많이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 초반에 한 선수의 서브가 우리 카드 선수들의 웃음을 좀 지운 감이 있습니다. 경기가 잘 되고 뭔가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풀려야 이 웃음도 나오는 거죠. 네. 안 될 때는 사실 그 의미가 없는 얘기들인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더군다나 임동혁 선수에게 그 원랜 브로킹이 잡히면서 나경목 선수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줄지요. 이번에 왼쪽 탑승을 내보고 있습니다. 받아 올리는 박승석. 자, 정성현 밀어주는 볼. 빈자리를 골랐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브라카우스를 만듭니다. 세명 맞기가 떠맞습니다만 알렉스의 처리가 깔끔했습니다. 아, 역시 알렉스는 공을 다룰 줄 알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대한항공은 지금 한 번에 주는 점수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지금 다 수비에 걸리고 있고요. 연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위 쪽에 곽승석과 지금 오은열 리베로 선수가 거의 뭐 더블 리베로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오은열 생글레드 터스 들어왔어요. 빠르게 선택을 네. 합니다. 아주 빠른 템포가 좋습니다. 이게 빠르게 가면서 정확성까지 겸비할 수 있다면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그렇죠. 김영준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시영철 감독인데요. 이번 시즌 신인 선수입니다. 김영준도 디그 쪽에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17대 8이고요. 임동혁의 서브. 리스브를 많이 흔들고 있죠. 마지막에 또 못 넘기는데요. 아, 정말 이 경기력이요. 참 좀 기복이 있네요. 우리 카드도 지금 보면. 안 될 땐 너무 안 됩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고요. 이번 시즌 컵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반에 좀 기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묵직한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 센터 브라카우스를 만듭니다. 알렉스. 알렉스는 4득점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카드 쪽에서 보이는 선수, 우리가 뭐 점수를 만들거나 뭔가 좀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수는 알렉스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인 선수들의 존재감이 좀 나와야 돼요. 보여야 네. 됩니다. 9대 18이고요. 최연규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서브 득점이 있죠. 자, 곽진석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빙속공인데 상당히 깔끔한데요. 직전에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도요. 지금 한 선수가 이런 토스를 속공으로 밀어주고 또 같은 타이밍에서 중앙 후위 공격을 주고 그런 운영으로 일단 상대 센터들이 많이 좀 어려워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몇 개만 섞어주면요 더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죠. 감독이 추구하는 이 스피드 배구와 이 스마트 배구를 한 선수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재영이 서브. 하승우 길었는데요. 한 번 더 리바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윙하고 맞고 있습니다. 대각선적으로 한성적의 공략이 영리했습니다. 한성적의 공격이 사실 점프가 원래 그렇게 많았던 선수는 아닌데요. 일단 점프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뭔가 스피드가 좀 줄었어요. 더 빨리 때려주고 강하게 때려줘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예리하게 움직이면 좋겠다는 느낌을 네. 주는 한성적인데요. 9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를 구사했고요. 자, 짊어질 볼. 침착하게 처리를 할지요. 왼쪽 스파이크! 브로킹 득점! 자, 2세트는 우리 카드가 어렵겠어요. 지금 반격이 안 됩니다. 지금 링컨 선수였는데요. 본인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타임아웃 우리 카드. 자세는 공격이 내가 그랬잖아. 리시버 그게 안 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랬지. 다음 세트가 있으니까 차분히 그 리듬을 잡고 토스가 지금 보면 알렉산더 공 공간에 스피드가 떨어지고 공이 나죠.
공 한 개 살 선배들이 가져야 되고 그 이단은 두 번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안 된다. 두 번 끝까지 세우자라고. 자 지금 이제 알렉스에게 주는 볼이 조금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네. 이제 2단 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제 하이볼 반격 상황에서 볼도요 너무 붙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 블로킹하고 볼하고의 거리가 가깝죠. 네. 때리면 블로킹에 바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줘야 되죠. 우선 하승우 세터가 좀 안정감을 찾아야 되겠고요. 10점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초반 점수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링컨의 서브. 자 몸을 던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수비가 어떨지요? 컬리로군요. 이걸 잡아요. 진성태. 자 이거 웬만하면 빠지기 마련인데 뒤로. 자 이걸 타이밍을 맞춰서 또 잡아냅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볼에 대한 집중력 아니겠습니까? 네. 진성태. 안 되는 게 없네요. 하승우의 토스도 지금 너무 흔들려요. 네. 네. 초반에 좀 많이 흔들리고 네. 있어요. 링컨의 서브. 아주 공격적으로 링컨 선수도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개막전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링컨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내가 잘했던 팀, 그 팀을 다시 만나면 자신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링컨 선수는 직전 경기도 잘했고 분명히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경목 선수가 전위로 올라왔어요. 이번엔 왼쪽 브라카웃. 자 브라카웃 성공이에요. 네, 성공이에요. 박승석. 박승석이 이번 시즌 초반에 아무래도 좀 할 일이 좀 많죠. 네. 일단 서브 리시브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아졌죠. 서브 리시브 점유율이 43%예요. 그러니까 거의 두 개 중에 하나는 받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 시즌에 32%의 그 리시브 점유율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더 많이 받고 있는 네. 박진석입니다. 아, 서브 좋았어요. 리시브 좋았습니다. 빠르게 쏘아주고 있습니다. 나경복 맞지 않고 나가는데요. 네, 너무 밀려요. 이게 타이밍이 지금 늦어서 밀리는 걸 수도 있는데 자신 있게 볼을 지금 스냅을 줘서 꽉꽉 눌러 때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초반 범실이 9개고요. 아직까지 나경복 선수가 득점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복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석공. 자, 브로킹 마운드가 됐습니다. 한 선수 빠르게 석공공수! 진성태! 1세트는 지금 너무 압도적입니다.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카드고요. 반대로 한 선수 뭐 써보면 서브, 연결이면 연결. 빠르게 선택을 하고 있죠. 대한항공이 지금 범실 3개, 우리 카드가 9개거든요. 박승석의 서브! 득점으로 네. 세트를 끝냅니다. 이번 1세트는 대한항공의 서브입니다. 네, 대한항공의 서브가 한 선수의 첫 서브부터 너무나 제대로 들어갔고요. 반면에 우리 카드는 그걸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고 또 범실이 속출하면서 네. 일단 1세트의 승부는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두 번째 만남 1세트는 25-11로 대한항공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 팀의 2라운드 경기입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Different 남다른 내 모습을 Develop 더 나은 내 삶을 Desire 내가 바라던 일상을 발견하는 집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요즘 투자? 뮤직하우 음악 저작권 투자 뮤직하우 투자 요즘 어디에 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이젠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전 뮤직하우예요. 세상에 없던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하우. 최고가 되는 길 끊임없이 도전해야 길이 열리죠. 웰컴처럼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넘버원 디지털 뱅킹 저축은행 웰컴 저축은행.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그럼 1등 한돈 도드람 한돈을 하자. 재료 가져오면 누가 만들어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신선하게 관리해주니까 맛있을 수밖에.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경기의 모든 상황을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선수 개인 랭킹 시스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보다 짜릿하게 배구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 신개념 선수 랭킹 시스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을 지금 확인하세요. 시작 중입니다. 도드람 2021-2022 시즌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의 두 번째 만남을 성규관 대표 감독 김상무 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팀의 1세트 한 선수의 7번의 서브, 결국 그 서브를 중심으로 경기를 잘 풀었던 대한항공입니다. 네, 서브와 블로킹에서 합쳐서 6대0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차이고요. 공격 성공률도요 뭐 절반 이상을 더했던 대한항공이고, 특히 공격 효율이 우리 카드는 마이너스고요. 대한항공은 66%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네. 우리 카드의 공격은 대한항공의 브로킹이나 수비에 다 걸린 거고요. 대한항공의 공격은 들어가는 건 그냥 끝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죠. 경기 시작하자마자 한 선수가 아주 다양한 서브를 보여주면서 우리 카드의 수비를 흔들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 장면 이거 컸죠. 네, 여기서 돌려줬으면 되는데 이게 잡히면서 나경복이 끝까지 공격에 지금 뭔가 리듬을 잃어버린 그런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키플레이어로 나경복 선수와 임동혁 선수의 인터뷰도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초반에는 임동혁 선수가 나경복 선수를 좀 제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연 2세트 초반의 분위기를 얼마나 돌릴 수가 있을지가 중요한 우리 카드입니다. 최석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2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범실로 시작하고 있는 우리 카드인데요. 사실은 지금의 이 첫 서브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세트 마지막까지 굉장히 분위기라든가 리듬이 처지했던 우리 카드가 이번에 2세트를 치고 나가려면 초반부터 좀 압도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네. 한 선수부터 서브가 시작이 되고요. 한 선수의 서브. 나경복 쪽도 여지없이 교장을 받았습니다. 자, 브로킹 맞고 코트 안쪽 한성정. 그리고 지금 토스는요, 한성정 선수가 공을 잘 때릴 수 있는 여유를 선물했던 화승입니다. 경기의 안정감을 찾아가기 위해선 아무래도 이제 왼쪽 공격수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네. 받고 또 돌아가서 때려주고 하는 움직임이 좋아요. 알렉스 서브 자전거 맞고 빠르게 링컵 브라카우 시도 강경우 선수가 잘 받쳤죠. 그리고 왼쪽 스파이크 좋아요. 연속 득점입니다. 한성정. 그렇죠. 자, 지금 장지원 선수가 알렉스 뒤로 돌아가는 그 튀어나가는 공을 제대로 커버를 했고요. 1세트와는 다르게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우리 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공 잘 때렸어요. 두 번의 공격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임동혁이 지금 너무 밖으로 빠져나오는 브로킹을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이를 메꿔줘야죠. 오늘 알렉스의 서브 감각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서브로 네트를 남기지를 못합니다. 이번 시즌 경기 평균 26.3득점. 특히나 이제 서브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는 알렉스예요. 오늘 임동혁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 대단히 궁금해지는데요. 묵직한 서브 받아올리는 나경복. 나경복 막힙니다. 네. 자, 나경복이 안 뚫리면은요 네.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나경복이 1세트에 아예 득점이 없었거든요. 공격 효율이 마이너스 100%라고 나온 거는 아예 공격에서 들어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공격점은 16%였기 때문에 아주 큰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나경복 선수가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승의 연결 라이트 백한테 직선 범실. 전체적으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우리 카드죠. 자, 나경복과 알렉스라는 두 원투 펀치를 보유했다는 게 우리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 장점이 오늘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좋은 성적을 네. 내지 않았습니까? 또 가야 되고 네. 나경복 선수도 많이 힘들겠어요. 부드럽게 볼을 돌렸습니다. 빠르게 오른쪽으로 링컨 다 돌리는 장지범. 나경복 강하게
볼을 때리다 보니까 미팅이 정확하지 못했네요. 지금도 장지원의 수비는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나경복의 오픈 토스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토스 자체도 지금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신영철 감독이 한 번 더 끊어주면서 경기를 조율을 합니다. 야 무슨 말 할까? 팬사람들아 볼 하나 다루는 컨트롤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전부 다 힘 빼고 브로킹 쌓다 돼도 괜찮으니까 내가 브로킹식을 타점 잡았지 조금만 틈면 그냥 빨리 때려 그냥 당신 카메주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 토스든 준비 빨리 해줘 네. 기억해보면 우리 카드가 지난 시즌에도 준우승을 차지할 때 이제 1라운드와 2라운드의 성적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 이후에 쭉쭉 치고 올라갔고 연승을 계속 하면서 이제 좋은 위치에 갔는데요. 올 시즌은 어떻게 보면 팀들 간의 격차가 많지 않잖아요. 네. 초반에 처지면 나중에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2라운드 승부가 이 순위 경쟁의 변곡점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거든요. 장지원 쪽으로 강성한 득점. 장지원 선수가 그래도 좀 숨통을 틔워주는데요. 네. 미리 떠 있는 속공의 타이밍이 상당히 좋고요. 자 어려우면 손목만 탁 찍어서 점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장준호 선수가 오늘 2득점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으로 가서 기회를 받았고 그 뒤로 한국전력의 배구인생이 좀 달라졌죠. 비성공 응수 약간 기이긴 했습니다만 한 선수와 지금 연결이 좋았습니다. 한 선수가 지금 토스 하는 데 있잖아요. 뭔가 좀 달라졌어요. 현대캐피탈 전에 경기 유강과 들어갔고 많은 좀 어떤 그 자극을 좀 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모습이 네. 이상적인데요. 그렇죠. 오늘 조재영 선수도 감각이 좋습니다. 나경복 쪽으로. 자, 나경복 쪽으로 주지 않고 오른쪽. 일단 한쪽을 살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잘 안 될 때는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일단 알렉스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렉스를 통해서 경기 어떤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게끔 네. 점유율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알렉스 선수의 득점. 이번 세트에 첫 득점하고 있는 알렉스. 4대 6입니다. 아직까지는 2점 차이. 자, 박진석이 처리를 하고요. 그대로 띄워주는 볼. 깔끔하게 네. 떨어집니다. 리콘! 리콘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득점력이라든가 공을 때릴 때의 어떤 리듬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링컨과 알렉스가 오늘 경기 각각 5득점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링컨이 3대 경기에서도 서브 득점이 3득점이 있었거든요. 링컨의 서브. 자, 대각선인데. 아, 득점이죠? 네, 득점이에요. 아, 지금 하승우 세터가 누가 빨리 잘 밀어줬어요. 자, 비로소 오늘 경기 본인의 첫 득점을 신고하고 있는 나경복 선수였습니다. 하승우의 서브. 과연 안정감을 찾을지요? 한 선수, 낮고 빠르게. 자, 하나 올리죠. 한성적이 받쳤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3단은 보고 있습니다. 오은열, 한 선수. 왼쪽 득점. 다양하게 쓰는데요. 네, 지금 템포 조절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한 선수 세터입니다. 네. 자, 왼쪽에 박승석의 득점으로 점수 8대 5입니다. 여전히 대한항공이 앞서고 있습니다. 성창축입니다. 지치지 않는 전설의 에너지가 온다. 옥타! 옥타 프로틴. 국내 최초 옥타코사놀 함유 프로틴. 황금배합 프로틴. 디퍼런트 남다른 내 모습을 디벨롭 더 나은 내 삶을 디자이어 내가 바라던 일상을 발견하는 집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탈모 안 빠지게 가늘어지지 않게 복합 마이녹실로 치료하세요. 비타민과 엘멘토를 더해 영양까지 생각하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솔루션 복합 마이녹실 먹는 마이녹실 S.
이번 시즌 6위와 7위로 처져 있는 대한항공과 우리카드. 그러나 두 팀은 지난 시즌에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던 팀들입니다. 자, 과연 2라운드의 순위를 좀 바꿀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군요. 네, 오늘 굉장히 좀 차이가 계속 나고 있는 건 공격 성공률인데요. 대한항공이 62%고 우리카드가 37%. 그게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곽승석의 서브. 왼쪽 알렉스. 자, 몸으로 견뎠죠. 링크레 연결. 강하게 볼을 때렸는데 네. 이번엔 나경복이 잡아요. 자, 지금 임동혁 선수가 조금 욕심을 냈죠. 끝까지 보고 손을 맞춰야 돼요. 브루킹 이용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네. 코트에 넣으려는 의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득점이 되면 완전히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득점이 되는데요. 네, 네. 나경복이 좋았습니다. 자, 빠른 연결. 지금 낮고 빠르게 연결이 상당히 한 선수가 좋은데요. 네, 낮고 빠르면서도요 공 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어주니까 링컨이 들어가는 보시죠. 그 타이밍과 템포가 좋고 코스를 본인이 지금 조절을 하잖아요. 네. 감독이 주문하고 있는 그 스피디하면서도 스마트한 연결, 바로 이런 연결이 아닐까요? 이게 세터가 소화해주지 못하면 안 되는 플레이거든요. 자, 빠르게 강대표 공격. 이제부터 나경복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승우의 토스는 아주 좋았어요. 나경복이 3득점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 감독이 우리 플레이 빠르게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팀의 구성원이라든가 세타의 어떤 토스 패턴, 수준,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팀 플레이를 맞춰가는 거지 무조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한항공은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카드도 뭐 전편이니까 오늘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가운데 코이 공격. 자, 시간차를 띄워놓고 이제 가운데 코이를 썼었던 곽승석과 한 선수. 자, 보시죠. 지금 공격수가 4명이 들어옵니다. 브루킹은 3명이에요. 상식적으로 리시브가 정확히 된다면 이거를 따라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지금 가운데도 활성화가 돼 있었기 네. 때문에 공격 옵션이 많았었던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한성정. 전이 공격이에요. 한 번 더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카드도 좀 공격이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풀리는 게 느껴지죠? 그럼요. 하승우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신장도 굉장히 좋은 팀이 우리 카드예요. 그러니까 공격만 좀 풀려간다 그러면 크게 밀릴 게 없는 그런 구성들이죠. 김상훈 감독에게 우리 카드가 언제쯤 풀릴지 그런 질문도 네.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그렇죠. 자, 이제 풀리는 듯 느껴지는데요. 세이석공! 강규호 선수의 멋진 수비에요. 넘어가는 볼! 조재현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자, 지금 장지원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현대캐피탈의 박경민, 우리카드의 장지원 이런 선수들은 정말 수비 위치 선정하는 이 능력들, 볼을 받아 올리는 그 감각 이런 것들이 정말 타고난 선수입니다. 네. 아,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좋았던 장지원 선수인데 네. 시즌 초반에 좀 흔들리는 바람에 여러 선수로 좀 교체가 됐었는데요. 한성경이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공격까지 어떻습니까? 자, 올리는데요. 지금은 범실인가요? 어떤 후위 공격자 반칙을 네, 참 보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 카드가 지금 어느 정도 페이스를 찾았어요. 잘 따라가고 있는데 대한항공도 늦춰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가 좁혀지진 않고 있죠. 네. 그대로 범실이 인정되면서 12대 8이 되었습니다. 하승우의 연결 좋아요. 하승우가 천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의 서브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범실이 없고요. 잘 들어가지만 우리 카드 리시브를 해주는 선수들이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최근에 두 팀이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략 분석은 다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죠. 상대 팀들의 약점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임동혁 선수가 일단 견뎠습니다. 볼을 뽑았습니다. 블랙아웃 시도 리컨. 자, 어려운 공격인데 링컨 선수가 블랙아웃을 시도했습니다. 비디오 판독인데요. 시영철 감독 지금 내 터치를 지금 보는 건가요? 지금 터치아웃이겠죠.
공격수가 더 오래 손에 닿느냐? 우리 카드 팀에서 공격자 터치아웃에 대한 그렇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보면은 자 볼까요? 링컨 끌고 아 마지막까지 끌고 갔다면 그렇죠. 이게 지난 시즌부터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네. 브루킹이 맞고 나갔지만 링컨의 손에 더 오래 닿고 있었어요. 공격자 터치아웃으로 네, 최근에 이 국제대회에서도 네. 이 공격자 터치아웃으로 보는 기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점수가 많이 좁혀졌죠. 두 점 차이로 많이 좁혔는데요. 네. 여기서 서브가 중요해요. 이제 점수가 10대 12가 됐습니다. 2세트입니다. 리세브가 잘렸습니다. 소위 공격 낙법감이 갑니다. 터치아웃이었습니다. 공격 옵션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네요. 우선 오은열 선수를 비롯해서 잘 받아주고 있고요. 네. 아, 한 선수가 토스에 자신감이 완전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인동혁 선수가 이번 시즌 63% 정도의 구위 성공률. 확실한 카드를 잘 쓰고 있습니다. 조재혁의 짧은 서브. 자, 가운데를 불꽃불. 하지만 가운데를 씁니다. 장준호 선수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네. 그 속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강하게 때린다고 2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점수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감하게 좀 속공을 쓰고 있는 초반의 모습입니다. 짧은 목적 서브. 시성 가운데점 곽승석. 두 팀 다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죠. 네. 사이드아웃을 돌리는데 큰 무리가 없는 두 팀입니다. 오늘 곽승석의 득점이 좋습니다. 이번 세트에 4득점 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 6득점인데 서브와 브로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링컨의 서브 그 타이밍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링컨 서브 좋았죠. 넘어오는 볼 한 선수가 쳤습니다. 자 맞았고요. 마지막에 플레이 3단 넘겼습니다. 링컨 좀비 링컨 스파이크 터치아웃이었습니다. 뭔가 상대가 확실하게 반격을 해올 때 그 기세를 넘겨주지 않는 거 네. 이게 강팀의 조건인데 대한항공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전까지는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기력입니다. 공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죠? 네. 아, 오늘 서브 리드도 너무 좋아요. 링컨의 서브! 네. 이번 서브는 살짝 밀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라운드 개막전 때 워낙 좋은 모습이었던 링컨 선수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모았다가 그 기대를 채우지를 못했잖아요. 네. 기복도 있었고 사실 1라운드 현대캐피탈전에서 5득점으로 상당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을 가지게 만들었죠. 마찬가지인데 임동현 선수가 천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은 줄 곳이 중앙 후위 공격밖에 없었죠. 네. 알렉스 선수가 브루킹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시즌 알렉스도 브루킹 6위를 달리고 있는데 두 점 차이. 오은열. 자, 넘어가는 볼이죠. 처리가 좋았습니다. 네. 이제 한 점으로 좁혔는데요. 바로 틸리카넨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여기 서브 좀 바꿔가면서 짧은 거 긴 거 좀 교차해가지고 좀 변화를 좀 줘야 돼. You know as much as possible. If it's short here, go. So Sung Suk is ready to attack. So we don't lose. 그리고 짧은 거 오면 은열이가 가져. 공격하고. 뭔가 오늘 경기에 좀 불이 붙는 느낌이 경장에 네. 퍼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카드의 서브를 대한항공 선수들이 지금 받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 겹칩니다. 짧은 거, 긴 거, 딱딱딱 뭔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지니까요. 바로 딜리카이넨 감독이 지적을 해주죠. 14대 15고요. 하스코 선수도 서브가 좋은 편이에요. 한 선수가 역시 블랙하우스 만드는 임동혁입니다. 자, 지금 놓치긴 했지만 우리 카드 선수들이 지금 전혀
패턴에 헷갈려하지 않고 잘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 점 차입니다. 대한항공이 16대 14로 앞서고 있습니다. 장축입니다. 유명 맛집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탈모 안 빠지게 가늘어지지 않게 복합 마이녹실로 치료하세요. 비타민과 엘멘토를 더해 영양까지 생각하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솔루션 복합 마이녹실. 먹는 마이녹실 S. Different. 남다른 내 모습을 Develop. 더 나은 내 삶을 Desire. 내가 바라던 일상을 발견하는 집.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2라운드 되면서 두 팀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과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 될까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두 팀의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렇죠. 자, 곽승석, 장재훈 선수가 깔끔하게 잘 받았습니다. 크게 공격합니다. 자, 받아올리는 대한항공. 이렇게 던졌는데 이런 공을 네. 처리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수비 좋고 지금 연결 괜찮았고요. 자, 오늘 정성민 선수가 오랜만에 리베로 들어가서 네. 수비하는 그 어떤 리듬이라든가 위치 선정이 너무 좋습니다. 정성민 선수도 우승 멤버이기도 하고요. 네. 11번째 시즌을 뛰는 베테랑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17대 14고요. 아, 장조현 선수 컨트롤 좋았어요. 그대로 3단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링커를 묶고 그러나 비석호 갑니다. 아. 득점! 즉 가운데가 잘 되고 있어요. 네, 다른 것보다 가장 넓은 쪽,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가운데, 중앙 쪽에서의 플레이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아, 정신없이 몰아치네요. 그렇네요. 속공, 중앙 네. 후위 공격 패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게 가니까 좀 밀리고 있는데요. 시영철 감독입니다. 배구를 참 어렵게 배구한다니까. 아이, 배구 쉽게 해야지. 쉽게 할 수 있는 한번 생각해봐. 왜 배구를 어렵게 배구하냐? 성우야. 그리고 리시브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빨리 준비해. 정확하게 갖다 주고. 리시브 좀 더 찾았을 뿐 아니고. 야, 볼도 안 세는데, 뭐, 왜 그래? 네. 네. 아마 이번 시즌에 시영철 감독도 가장 그 많이 네.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승우 세터의 그런 그 움직임일 거예요. 지겹도록 그 질문 받을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하승우 선수는요, 시영철 감독이 그랬죠.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하승우 선수 머릿속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쉽게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이게 안 될 때는요, 아무 생각이 안 들죠. 리스를 합니다. 아, 토스가. 알렉스의 공격. 네. 그러나 처리를 해주고 있는 알렉스. 잘 때려준 알렉스고요. 지금 하승우의 토스는 손에 공이 쫙쫙 들어오지가 않아요. 본인도 좀 멋쩍어 하는 거죠. 그렇죠. 공이 탁 안 나가고 약간 좀 투둑거리는 그런 그렇죠? 느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쫀득한 연결이 좀 안 되고 네, 있어요. 네. 네. 나경보. 한 선수가 던집니다. 자, 왼손으로 정해놨는데 박힌 득점. 그나마 알렉스가요. 좀 끌고 가주네요. 네. 알렉스의 경기력이 지금 어쨌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연결 자체가 좀 거칠었습니다. 16대 18이고요. 이럴 때 나경복 선수의 서브는 어떨지요? 맞춰주는 서브 넘어갑니다. 자, 튕겨주는 볼. 오른쪽 높은 곳에서 자, 링컨이 3단 넘깁니다. 찬스 볼 가운데 주석기 그리고 오른쪽 알렉스 한 선수의 연결 날건택 받아올리는 하승우 2단 넘기까지 뒀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한성종이 이번 2세트 들어서 괜찮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잘 넘겼어요. 아, 곽승석의 몸을 던지는 디그. 마지막에는 한성정 선수가 처리를 해주는군요. One guy getting the ball. Opposite getting the ball. 감독. 한
강력한 제가 강력한 해서 그 딱 한 명한테 가는 거 그 기억해놔야 돼. 네, 수비야, 수비야. 준비. 잡아. 자, 지금 자꾸 추격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이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진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본인들에게 페이스를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나경복 서브고 네. 대한항공이 뭔가 약간의 소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 카드는 이제 삼각편대가 가동을 하면서 안정감을 시작합니다. 야. 서브 안쪽! 네. 서브 점! 나경복! 그렇죠. 나경복의 서브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네. 이번 시즌 서브 9위에 올라와 있는 나경복 선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자 본인을 깨우는 서브득점이 나왔습니다. 아이 완벽하게 들어갔네요. 막을 수가 없는 서브였죠. 이제는 동점. 넘어섭니까? 자 오은열이 넘어지면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연결이 되었는데요. 네. 링컨이 이런 공격에서 득점을 또 만들어주네요. 링컨한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걸 때려줬어요. 자, 지금도 역전을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외국인 선수에게 요구되는 이런 거친 볼, 하이볼에 대한 득점. 이번엔 링컨이 했어요. 다시 19대 18입니다. 유광우 선수가 들어와서 원포인트 서버. 목적 서브. 자, 김영준 넘어가는 볼. 자, 그대로 살립니다. 하나, 둘! 마지막에 덜 감겼네요. 공격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서브리시브를 보강하기 위해서 김영준을 투입했지만 자, 오히려 악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 김영준이 좀 더 자신있게 받아줘야 됩니다. 네. 자, 김영준, 이상욱, 한성정, 리시브 라인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또 반대로 보면 유광우 선수의 투입은 성공이고요. 그렇네요. 네. 자, 전략적인 서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른쪽 터치아웃이었습니다. 묵묵하지만 묵직하게 공격을 퍼붓고 있는 알렉스 선수고요. 김한종이 들어와서 원포인트 서버. 이번 시즌에 서브 2득점이 있습니다. 6경기 나와서 서브 2득점. 그 2득점이 서브 득점이에요. 리세브가 잘 되었습니다. 생성권 던져줍니다. 브라카우 성공. 이게 빠르게 밀어주는 시킥은요. 어떤 코스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로킹이 들어오기 전에 빠른 터치가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임동혁의 공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알렉스의 손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때렸죠. 타점이 있으니까 맞고 튑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더 빨라진 그 팀의 패턴이니까요. 공격이 나왔습니다. 한 선수, 자 알렉스를 일단 뽑았고요. 아 직접 서브를 하면서 그러나 무리였죠. 이거 서브 성공이에요. 네. 작전 완벽한 성공입니다. 한 선수가 오늘 굉장히 영리하게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한 선수도 서브가 좋은 선수긴 한데 범실이 나올 때 좀 나오는 편인데 오늘은 범실도 거의 없습니다. 네. 끝까지 임동혁 선수가 잘 따라갔어요. 한 선수의 서브임을 직선 코스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브라카우 득점. 오늘 장준호 선수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오늘 장준호는요 지금 4득점인데요 8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트에만 성공으로 3득점을 몰아넣고 있는 장준호 선수였고요. 자 이제 대한항공이 지금 여기서 고비를 한번 맞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알렉스의 서브 상당히 중요하죠. 이강원 선수가 들어와서 전이 높이가 보강되어 있는 우리 카드입니다. 자 수비 라인 4인 수비 체제를 구축을 했고 본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네. 서브 범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카드가 요 승부처에서 잡아내는 힘이 작년보다 약간은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게 네. 바로 지난 시즌에 요 상황에서 알렉스는 서브를 때려줬어요. 근데 지금 범실했다는 거. 요런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 때에도 토지를 살리는 경기가 금선보다 이렇게 또 네. 짚어드리지 않았습니까? 23대20. 네. 자, 무겁게 서브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잡고요. 한 선수. 자, 그러나
정상민 왼쪽으로 훨씬 공격인데요. 네. 네. 시도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너무 좀 자신감이 없는 공격이었죠. 자꾸 우리 카드 쪽으로 한두 번의 기회가 오기 네.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곽승석의 범실. 자, 대한항공은 이제 링컨이 전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격이 좀 여유가 있고 우리 카드의 전이 하승우가 있어서 브루킹이 좀 나서죠. 황성종의 서브 컨트롤 잘 봤습니다. 성공득점. 아, 네. 뭐 여지없이 찬스볼이 만들어지면은 가운데를 두들기고 있는 한 선수. 네, 굉장히 빠르죠. 지금은요 앞뒤로 나가는 시가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상대 브로킹을 잡아놓을 수 있다면 네. 무조건 원브로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오늘 속공 대결에서 한 선수가 조금 고생함을 보여줬습니다. 넘어가는 볼 반대편적으로 진상대가 또 처리를 잘해주는군요. 자, 이번 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카드가 반격으로 대한항공을 괴롭히긴 했지만 대한항공의 경기력은요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네.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플레이를 그대로 다 해주고 있어요. 9점, 3점 정도의 리드를 계속 지키면서 이번 2세트도 대한항공이 세트 스코어 2-0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집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도 소중한 일상도 시작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속의 영양을 인생의 에너지를 센트룸 장 건강도 믿을 수 있는 센트룸. 우와, 이번 달도 역시 들어왔네. 뮤지컬 투자 요즘 어디에 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이젠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전 뮤지카우 해요. 세상에 없던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지카우. 최고가 되는 길 끊임없이 도전해야 길이 열리죠. 웰컴처럼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넘버원 디지털 뱅킹 저축은행 웰컴 저축은행. 힐스테이트에 새로움을 더해 더 압도적인 시티라이프로 더 새로운 커뮤니티형 쇼핑 공간 스타필드 빌리지로 더 빠른 GTX-A와 운전력으로 더 운정으로 더 시티 오브 시티스 대한민국 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되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경기의 모든 상황을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선수 개인 랭킹 시스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보다 짜릿하게 배구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 신개념 선수 랭킹 시스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을 지금 확인하세요. 양돈농협과 함께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 챔피언 대한항공과 올해 컵대회 챔피언 우리카드가 이번 시즌 두 번째로 만났는데 지난 개막전 때도 대한항공이 3-1로 이겼고요. 네. 오늘 경기도 아직까지는 세트스코어 2-0으로 우세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경기하는 모습이 개막전 이후에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55% 대 48%.
양 팀의 이 공격 성공률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범실 면에서도 대한항공이 확실히 범실이 줄어 있죠. 왜냐하면 서브도 영양가 있게 때리면서도 범실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카드로서는 상당히 상대가 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한 선수가 지난 경기까지 이번 시즌에 범실 18개 가운데 서브 범실이 12개를 많은 편이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한 선수의 서브가 잘 들어가는 그런 경기고요. 자, 2세트의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경선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알렉스가 7득점, 나경복이 5득점, 한성적이 3득점 어느 정도 이제 삼각편대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그 장면 18-18에서 링컨이 때리면서 19-18을 만드는 그 장면이 저는 2세트의 승부를 갈랐다고 보는데요. 네. 링컨도 오늘 유격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한 선수의 이 서브 동작이 상당히 좋았었고 네. 알렉스가 막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침착하게 마지막 포인트를 진성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선수들이 자기 몫을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서브를 조금 더 아주 영리하게 때려주는 대한항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우리 카드는요 하연용이 이제 드디어 그렇네요 들어갔습니다. 하연용이 이번 시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네. 출장이고요. 1라운드 현대 캐피탈전에서 한번 출전해 브루킹 두 개를 잡아냈었고요. 네. 하연용의 공백도 상당히 큰 이유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짧은 서브로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볼 연결이 좋지 못했어요. 한 선수 황급하게 올려줍니다. 처리를 해주는 리컨. 아, 토스가 너무 빠집니다. 오늘 하승우 센터가 본인의 리듬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어요. 아, 정성민 선수도 오늘 네. 수비가 굉장히 좋은데요. 자, 한 선수가 좀 빠르게 올려주는 볼을 리컨이 처리를 잘했고 뒤쪽에 정성민 선수 잘해준 반면에 하승우 선수가 오늘 경기 너무나 많이 흔들고 있고요. 네. 지금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대영 왼쪽에 임덕영 오른쪽에 윙컨 가운데 비석공 득점. 한 선수의 위도가 느껴지는 연결이죠. 네. 지금 정성민의 차수벌 패스가 좀 길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했는데 처리를 잘해줬죠. 네. 이번 시즌에 조재영 선수는요 원래 그 센터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주고 있습니다. 이제 완벽히 네. 적응했죠. 네, 맞습니다. 다시 2대0이고요. 오늘 한 선수의 서브에서 시작해서 서브로 마무리 짓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아, 서브가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플로터 서브와 스파이크 서브 약간 중간 서브 개념인데 네. 이게 받기 까다롭거든요. 시즌 전에 틀리카이넨 감독이 이번 시즌에 플로터 스핀 서브나 스핀 플로터 서브를 섞어가면서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마 그게 그런 서브의 종류가 아니겠는가 느껴지는데요. 자, 스핀 플로터. 아, 리시브가 안 돼요. 골프는 3명. 살립니까? 마지막에는 못 살렸습니다. 네. 아, 하지만 그냥 주는 볼이 없다라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카드 선수들의 지금 공격진을 좀 질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의 이런 허슬 플레이가요 우리 카드 선수들이 좀 힘을 빼는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를 해보면 상대가 이거를 계속 받아 올리잖아요. 네. 좀 지치기도 하고 좀 질리기도 합니다. 다시 1대3입니다 하연용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타이밍! 와, 이걸 잡아내요. 한 번 더 윙컨 넘어왔어요. 한 선수가 브로커를 파기를 했습니다. 가운데 공격 한 번 더 넘어온 볼 오은열 한 선수 윙컨 브레이크아웃 득점. 3박자가 잘 맞네요. 네, 두 팀 다 수비 집중력이라든가 공격이 어떤 템포가 상당히 좋았고요. 아,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요 상당히 좀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네요. 양팀 모두 공방이 좋았고요. 네. 마지막에 링컨 선수가 브라카우스를 만들었습니다. 박승성이 참 야무지게 네. 후방을 책임져주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임동혁의 서브는 네트를 못 넘겼습니다. 아마 좀 욕심을 낸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었는데 욕심이 들어갔죠. 네. 3세트 2대4고요. 경기가 안 풀릴 때 서브 득점이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서브와 블로킹이죠. 남자 네. 경기는 알렉스의 서브 상체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리컨! 자, 리컨 선수도 살아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카드에서 무조건 점수를 가져와야 되는 서브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점수를 따버리잖아요, 대한항공이. 이러니까 위기가 없는 거예요. 계속 넘어갑니다, 위기를. 아, 이거 멋있는 장면이네요. 자, 알렉스의 여자친구인 아드리아나 네. 씨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도 연결이 안 좋았죠. 높게 볼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임동혁 한 선수. 자, 이번엔 풍이 펌치라고 하는 우리판 3대5. 아, 링컨 선수 가족도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네. 그 꼬마들이 어리니까 말이죠. 경기장에 못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경기 직전에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응원해주면 굉장히 좀 힘이 나겠죠? 일단은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부분은요. 향수병이에요. 그게 이제 일단은 좀 해소되지 않겠습니다. 네. 아, 뭔가 다시 타임을 잃고 있는 우리카드입니다. 한성 정도 서브 범실, 아쉬운 범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임동혁이 찬스볼 잘못 받고 링컨이 아웃되는 이 상황이 나왔다면 우리 카드 쪽에서 이제 연속적인 점수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시 범실해 주니까 계속 본인들은 위기 상황이고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바꾸고 치고 있는 느낌이고요. 아, 서브 좋네요. 야, 정말 아주 묵직하게 들어갔습니다. 직선타 알렉스. 정세현 선수가 선을 갖다 대봤는데 네. 맞고 나갔습니다. 튕겨나갔습니다. 알렉스가 이득점하고 있고요. 자꾸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 4대6이에요 다시 2점 차입니다. 장준호 선수의 서브. 자, 가볍게 밀려나가는군요. 서브도 잘 때려야 되기도 하고 범실도 안 해야 되고 선수들이 머릿속이 자꾸 복잡해지는 거죠. 좀 생각을 줄이면 좋을 텐데 뛰는 선수들이 그렇게 하기에 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운동이 그래요.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플레이가 잘 안 됩니다. 자, 이번에도 공격이 나갔어요. 나경복은 나갔어요. 자, 오늘 나경복이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경복 선수가 이토록 안 풀리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네. 않은데 점수 8대4입니다. 더블스코어 대한항공이 여전히 앞서 나가는군요. 서울장충입니다.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 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탈모 안 빠지게 가늘어지지 않게 복합 마이녹실로 치료하세요. 비타민과 엘멘토를 더해 영양까지 생각하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솔루션 복합 마이녹실. 먹는 마이녹실 S. Different 남다른 내 모습을 Develop 더 나은 내 삶을 Desire 내가 바라던 일상을 발견하는 집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다시 장충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직전 경기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우리 카드가 이제 분위기를 바꾸는 걸 보면서 자 이제 우리 카드가 뭔가 좀 바뀌겠구나 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카드 힘을 내지를 못하고 있고 반대로 자 대한항공 팬들은 시즌 연승과 더불어서 이제 원정 경기 승리를 하는데요. 해준이 공격. 자 그리고 한 선수가 때리는데 자 볼 어디 있나요? 넘어왔어요. 나경범 네. 어렵게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선수가 공격수처럼 볼을 때리는 모습도 아주 오래간만이고요. 네, 공이 좀 짧았기 때문에 뭐 한 선수로서는 때릴 수 있는 공간은 없었고. 네.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분위기가 대한항공은 좀 가볍고요. 일단은 좀 무겁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바깥으로 밀렸는데요. 오은열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금 범실이요. 우리 카드가 20개고요. 대한항공 8개예요. 지금 우리 카드가 서브 범실도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고요. 네. 연속적인 점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서브권 있을 때 또 그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성태 왼쪽 자 이걸 또 받았습니다. 한 선수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대로 바깥쪽. 이걸 때리네요. 볼이 전적으로 밀어내고 있는데 자 링컨 선수가 조금 더 정교해진 것 같습니다. 네, 볼을 때리는 그 임팩트가요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동혁의 수비 안 되는 게 없는 대한항공입니다. 임동혁 선수도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제 보직 변경을 하면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소화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요 레프트 쪽에서 본인이 역할을 해줘야 기회가 더 많을 거예요. 이상훈 리베로 잘 올라가죠. 김성태 한 선수가 상당 넘겼고요. 아주 전략적으로 넘겼습니다. 백토스 브로커는 3명 잘 때려요. 브라카운 네. 성공. 알렉스 득점. 네, 알렉스 다운 공격이 하나 나왔습니다. 점수 6-10. 오늘 경기를 우리 카드 입장에서 보면은 될 듯 될 듯 그 마지막 고비를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자, 하지만 아직은 우리 카드가 포기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나경복 선수가 최대한 빨리 깨야 되는데요. 백어택 득점. 라이트 백어택. 자, 뭔가 링컨 선수와 한 선수 세터와의 호흡이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좀 해답을 찾아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아마 틀리카이넨 감독이 주문하고 있는 그 빠른 배구, 스마트한 배구를 소화하기 위해선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네. 2라운드 들어서니까 뭔가 좀 색깔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기존 선수보다 링컨은 그 시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네. 이 사건! 역시 베테랑 하윤영 선수가 득점을 소화를 합니다. 지난 시즌에 경기당 평균 7.4득점이었고요. 공격 성공률이 58%. 점유율도 9%를 가져갔었던 하윤용이기 때문에요. 그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막판에 들어와서 더 좋은 활약들이 나왔던 하윤용. 하윤용의 서브. 아, 연결 깔끔해요. 깔끔한 연결의 마지막 득점도 좋았습니다. 아주 거침없이 볼을 올려줍니다.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공이 없고요. 네. 지금 우리 카드의 블로커들이 많이 헷갈릴 거예요. 다음 시즌에 박진석이 FA로 또 풀리거든요. 네. 아마 이렇게만 플레이를 한다면 네. 상당히 몸값도 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럴 네. 수 있죠. 7-7. 전이 공격. 브라카운 득점. 알렉스. 8-12. 아,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찌 보면은 이번 시즌의 그 대한항공의 배구 색깔은요. 박진석이 큰 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많이 좀 불업화되어 있죠. 받아주는 부분들, 또 때려주는 사람들. 8-12. 이번에도 박진석이었고요. 피석공! 네. 전혀 지금 브로킹의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죠. 이게 지금 속공이라도요. 장준호가 속공 앞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승우도 지금 이 정도의 리시브의 길이라면 네.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같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템포를 전혀 못 잡아요. 이렇게 되면 성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선수의 그 볼 배급을 잃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이번엔 조지앙 선수의 서브 펀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경기를 하고 있는 우리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브로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손 모양 중요한 거 다 중요한데 일단 읽어야죠. 그렇죠. 어디에서 때리는지 알고 가서 떠야 뭐 브로킹을 잡죠. 뜨지도 네. 못하는데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한 선수가 한 수 완전히 그 가위바위보를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 지금 밀려나갔고요. 자, 맞지 않고 나갔습니까? 자, 지금도 어쨌든 노브라킹 상황이었잖아요. 네. 자, 지금 이제 대한항공 이번 공격 범실로 위기감을 올 수가 있습니다. 10-13이고요. 서브 한성정. 중요한 순간에 한 번 더 한성정의 서브 범실. 한성정마저도 오늘 감을 잡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 좀 재미있는 말씀 좀 드리면요. 경기 직전에 코트를 가를 때 나경복과 한선수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나경복은 주먹을 냈고 한 선수는 볼을 냈는데 끊임없이 가위바위보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 가위바위보에서 우리 카드가 감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넘깁니다. 차스볼 만듭니다. 가운데 묶어놓고요. 이번엔 오른쪽을 씁니다. 자, 나가나요? 자, 네. 올려주네요. 올려줍니다. 수치 공격.
정성현 한 선수의 토스 맞았습니다. 반격패는 오리카드. 네. 성공이에요. 이건 의미가 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냥 나가는 볼을 정성민이 잡은 그 상황이 실적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자, 이거 아웃이거든요. 이거 옆에서 사인이 나와야 돼요. 자, 결국 나경목 선수의 득점으로 11-14 다시 추격의 불씨를 살렸고요. 아쉬워하는 정성민. 자, 서브가 좋은 김한종하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중부대 출신의 우리카드였습니다. 아, 자, 좋은 공략이었는데요. 우리카드가 이번 3세트 들어서 서브 범실이 몇 개인가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강서브가 아닌 시점에도 범실이 나오니까 그 고비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5-11 박승서 이번 시즌 경기당 1.3득점 이사건. 자, 링컨이 자리를 잡았고요. 득점 링컨 윌리엄스. 자, 링컨이 이번 세트에 6득점하고 있습니다. 16-11입니다 대한항공이 앞서고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입니다. Different 남다른 내 모습을 develop 더 나은 내 삶을 desire 내가 바라던 일상을 발견하는 집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탈모 안 빠지게 가늘어지지 않게 복합 마이녹실로 치료하세요. 비타민과 엘멘토를 더해 영양까지 생각하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솔루션 복합 마이녹실 먹는 마이녹실 S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 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여기요 여기 패스. 점수 16-11입니다 대한항공이 5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대한항공의 운영이 굉장히 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네. 수비가 된 이후에 세타가 토스를 하지 않아도 누가 토스를 해도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자, 지금도 서브가 네. 너무 오네요. 블록과 세면 컴바운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직접 선으로 그린 것 같은 그 네. 플래카드가 우리 카드 선수들에게 좀 힘이 되기를 네. 네, 이 장면인데요. 아, 정성이 참 담겨 있네요. 정말 정성입니다. 네. 자, 과거에 90년 초반 이때 정말 여고생들이 저렇게 손으로 그려오는 네. 플래카드가 많았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네요. 아, 저런 팬들의 힘이 말이죠. 네. 선수들을 더 중축에 만들 겁니다. 자, 지금 대한항공의 공격 성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57% 이상이고요. 네. 진성태는 오늘 80% 이상이에요. 유광우 선수가 다시 이제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왔는데요. 아주 전략적인 서브를 넣으면서 지난 세트 때는 좋았는데요. 유광우의 서브. 자, 나경목을 일단 흔들었고요. 그렇죠? 알렉스! 지금 스윙이 괜찮아요. 네. 알렉스가 오늘 16점으로 팀 내 최고 득점이고요. 하지만 성공률은 41%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와, 지금 밥 먹고 때리는 공격입니다. 타점을 충분히 살렸던 한 선수 쪽으로 공략이 좋았던 알렉스였습니다. 나경복. 나경복의 서브. 라이트 백 어택. 알렉스가 이기고요. 한 번 더 리바운드를 살리고 있죠. 한 선수. 점프의 공격. 자, 이거 어떻게 됐나요? 자, 브라카우시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최성권 주심이 셀프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최성권 주심이 보긴 본 것 같은데 확실은 없었어요. 주심이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링컨 선수의 공격이 우리 카드 브로커에 맞고 나갔는지를 주심이 직접 묻는 주심 비디오 판독입니다. 한성정이 브로커로 왔고 그리고 하연용 어떨까요? 각도로 보면은 지금 미들 크로스나 이제 대각 쪽에 공격했는데요.
아, 네. 맞았다면 이제 하윤종 선수의 손끝일 텐데요. 맞았다면 하윤종이 왼손인데요. 네. 자, 이거를 확실하게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때렸던 리콘 선수는 뭐 분명히 맞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았을지요? 노터치로 판독 되었습니다. 자, 노터치로 판독을 합니다. 아, 바로 비디오 판독을 쓰는 틸리카이넨 감독입니다. 조심히 비디오 판독에 추가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 판독, 브로킹 터치아웃 판독이 50을 했을 때 이제 볼인 아웃 판독을 추가로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일단 어떤 판독일까요? 노노노노노노노 추가 판독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번에 했었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 하고 다 다른 거예요. 네. 아, 그 전에는 되고 지금은 추가 판독이 아니, 될 수 있는 거는 인 아웃이에요. 아, 아니에요. 아, 전에 했었어요. 아,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 저희 추가 판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추가 판독은 안 됩니다. 더 하면은 아, 이거 we made before. We made this before. We made this before. 아, 근데 이거 저번에 그 왜 그거는 해줘. 저번에 틸리카이 감독이 only in or out. 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only in or out. Every day change.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이제 우리 카드에서 불렀던 비디오 판독이라면 지금 대한항공에 부르면 이제 추가 판독의 그 어떤 입장이 되는데 지금은요 안 되는 거예요. 주심이 부르고 나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네. 볼 인 아웃 판독의 50 시에는 이제 블로커 터치아웃을 볼 수 있고 디그나 블로킹의 터치아웃 판독이 이제 50 됐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볼 인 아웃만 볼 수 있죠. 볼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네, 보심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득점으로 분위기 뺏어왔어요. 아, 이 대한항공이 주도권을 절대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게 네. 참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카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뭔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너무 쟤들이 견고하다, 네. 너무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주도권에서 뭔가 모르게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카드의 느낌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 지적까지 한 선수가요. 이버스 인의 범실 18개 가운데 서브 범실이 12개였는데 그러나 오늘 경기는 굉장히 서브 운영을 잘했던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랬죠. 아, 이제 서브가 좋은 최연규. 최연규도 이버스 인의 서브 3득점이 있는데요. 과연 서브로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최연규의 서브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연결이 안 좋았죠? 그대로 알렉스 한 번 더 알렉스 곽승서 한 선수 웨이턴 득점. 아, 자, 우리 카드가 지금 안 된다라는 증거는요 연결 동작이 너무 불안해요. 누가 하더라도 자신있게 툭 올려줘야 되는데 망설입니다. 거기서 공격도 지금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지난 시즌은 지난 시즌이고 이번 시즌은 이번 시즌일 그럼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번 시즌 조금 안 되고 있네요. 우리 카드가요. 네. 시정철 감독 좀 답답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날 거 아니잖아. 차분하게 공격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니네 이제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병 아니냐고. 그 정도 중앙도 없으면 병을 못한다니까. 전부 다 이러던 입은 리시버 연결 다 그대로 시작 안 되는 거잖아. 아, 그래? 네. 네. 주변에 취재하는 기자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작가들 이런 분들께서 자꾸 이제 우리 카드의 이번 시즌에 부진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안감들이죠. 본인들이 가장 강한 전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본인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네. 지금 신영철 감독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결할 때 불안해서 컨트롤을 못해주면 경기가 안 된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또 이유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회전 서브로 또 이상우 리베로를 흔들고 있습니다. 임동혁 선수입니다.
이상욱이 그동안 많은 경기에 투입은 안 됐었는데요. 야, 이건 참 어려운 리시브네요. 네. 리듬이 안 맞죠. 지금도 강한 서브를 넣고 있는 임동혁 선수가 연타 서브로 이제 분위기를 바꾸니까요. 리듬을 뺏은 거예요. 20-15. 이번엔 강 서브. 리시브가 흔들렸고요. 그럼 3명. 자, 높게 볼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더 밀어넣기 싸움. 나경보. 자, 링컨을 일단 묶었습니다만은 오른쪽 링컨 스파이크. 아이맥스의 수비. 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때릴 수가 없네요. 높게 볼이 올라왔습니다. 정성민 한 선수. 박승석 범실. 자, 어쨌든 알렉스가 득점을 도맡아서 하더라도 편하게 때릴 수 있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안 됩니다. 네. 알렉스가 볼을 좀 높게 띄웠잖아요. 네. 저런 심리 상태 안에는 좀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상대를 괴롭히게 높이 올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약간 좀 짜증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6-20. 5점 차이. 자, 심리 상태가 지금 편안하지 못한 상태예요. 16-21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안 풀리면 선수들이 정말로 흔들릴 수 있죠. 네. 정성을 들여서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흥분 상태가 되면 이제 막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조재용의 서브. 자, 침전기는 좋았습니다. 네, 지금 좋았죠. 한성정.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카드 선수들의 뭐 기술적인 부분들 컵대회 때 우승까지 차지했던 팀이니까 네. 조금 더 본인의 스타일을 좀 살리는 투지를 올리는 그런 플레이를 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잘렸습니다. 대각선 득점. 리베로의 못 맞고 그대로 박수석의 득점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번 시즌 들어와서 대한항공이 가장 경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좀 거의 완벽해요. 네. 한 번 더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 카드입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 이래봐서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훈련할 때 내가 너한테 오늘 그 경기했는 너 영상도 몸 자세 있지. 내가 한번 다 한번 봐봐. 내가 하지 말한 것만 그 다 하고 있어. 그건 훈련을 통해가 자꾸 이제 하면 된다. 근데 코트 안에 들어가면 차분하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아니, 미스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미스하냐고 중요한 거란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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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라운드에 1승 5패. 이번 2라운드 들어서면서 KB 손해보험과의 연전에서 3-2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던 시즌 초의 감독.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홈 경기에 거는 기대가 팬들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네. 오늘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경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번 시즌에 원정 경기에서 아직 승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자,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경기력은 좀 비교가 됩니다. 링컨의 범실. 코스가 너무 붙죠. 그리고 한 가지 소득이라면은 이제 링컨 선수가 뭔가 손발이 맞아간다는 느낌을 네. 주고 있다는 것. 네.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졌어요. 링컨이 오늘 16득점을 하고 있고요. 성공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에 때려주는 부분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승석의 서브. 고위공격 득점. 자, 가운데 고위공격. 아, 임동혁. 지금 블로커들이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이렇게 떠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세트 초반에 임동혁 선수가 나경복의 공격을 원맨 브로킹으로 잡았던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시속 게임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던 또 네, 계기가 됐는데요. 23-10. 오늘 전체적으로 대한항공이 서브 운영을 잘했습니다. 브로킹을 뚫었습니다. 나경복 선수입니다. 자, 우리 카드는 어떻게 보면 오픈 공격 위주의 점수가 보이는 반면에 대한항공은 아주 빠르게 눈 깜짝할 새 공이 통과가 되거든요. 네. 그런 차이도 좀 보이고 있죠. 오늘 대한항공은 뭐 직접 엮고 가는 플레이가 많았고요. 우리 카드는 알렉스를 중심으로 이제 큰 공격을 경기 내용의 차이입니다. 자, 대각선으로 임동혁 선수 마지막에 힘을 좀 내주는데요.
임동혁이 이번 세트에 4득점째 그리고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참 정지석이 나오지 못할 때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임동혁이 버텨줍니다. 네. 작년에도 비에나 선수가 나갔을 때 임동혁이 버텼거든요. 아 정말 좋은 자원이 있는 대한항공이었어요. 진성태가 서브를 합니다. 자 오늘 경기를 이기면은 이번 시즌 첫 번째 원정 경기 승리. 그러나 나경원 선수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 오늘 경기를 잡아낸다면은 이번 시즌 첫 번째 이제 연승이 된다는 거 이게 네. 또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대 24. 서브 박영거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까? 예! 자 결국에는 경기 종료. 맞습니다. 박승석의 득점. 이번 시즌 처음으로 연승이고요. 원정 경기 첫승 승점 13점으로 단번에 2위로 올라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은 승점 차가 서로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한항공 오늘 경기력은요 2위로 올라갈 만한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경기입니다. 오늘 양 팀의 한 선수 세터와 하승우 세터의 그 맞대결도 있었잖아요. 네, 하승우 선수가 좀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도 차이가 있었지만 역시 세터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경기 운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교가 됐었죠. 오늘 3대 0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공격에서 43대 33이었으니까 좀 차이가 컸습니다. 네, 경기 분석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대한항공은 다 파란색이 나오고요. 네. 우리 카드는 다 흰색이에요. 그만큼 전체적인 기록이 대한항공이 너무 좋았습니다. 범실도 23대 14였으니까 네. 범실 차이도 컸죠. 3세트 합쳐서 범실이 14개라는 건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오늘 아주 효율적인 서브, 공격, 리시브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됐다는 얘기죠. 오늘 무엇보다도 대한항공의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를 꼽으라면은 역시 한 선수 세터겠죠. 네. 직전 경기죠.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토스를 보였고 네. 아주 뭔가 좀 감각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요 그날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팀을 확실하게 유리하게 승리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줬죠. 특히나 한 선수 세터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본인의 자리에서 7번의 그 서브를 넣었는데 네. 아주 상당히 스마트하게 경기를 이끌었던 것 그것이 오늘 경기를 잘 풀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선수 세터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소감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승리해서 우선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좀 이제 초반에 저희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더 난관에 부딪히고 좀 더 힘들었어서 좀 이거를 좀 이겨내야 된다는 게 중압감이 되게 컸고 또 선수들이 또 그거를 좀 이겨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이 전 경기부터 조금씩 이겨내고 저도 그렇고 모두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가면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좋은 경기가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한 선수 주장의 이야기대로 직전 경기부터 대한항공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오늘 연승을 거둘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7번의 서브가 아주 잘 들어갔잖아요. 네네. 스마트하게 좀 서브를 넣었었는데 그때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우선 지금 이제 몸이 안 좋고 뭐 이제 볼 감각도 없고 그래서 서브가 좀 많이 안 들어갔었어요. 서브 감각을 못 찾고 계속 연습은 했지만 계속 못 찾아서 좀 너무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해서 그냥 좀 마음속으로 그냥 대충 때리자라고 했던 게 좀 연습 때부터 조금씩 서브가 잘 들어갔던 것 같아서 좀 힘을 빼고 많이 때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한 선수 였다 후배들이 가장 롤모델로 뽑는 선배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세트 할 때, 토스 할 때 네. 템포 조절을 하잖아요. 네. 상대 브로킹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때 본인만의 노하우라든가 또 상대 브로킹을 따돌리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포인트 이런 게 있으면 좀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 개인적일지도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공 밑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토스 타점을 잡은 곳에서 브로킹이 따돌려진다고 생각을 해서 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빠른 발을 보였기 때문에 한 선수 센터가 좋은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경기가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란 느낌이 드는데 한 선수도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대한항공의 배구 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기대해봐도 좋고요. 그리고 더 저희는 계속 안 좋은 곳에서 왔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거라 안 좋아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한 선수 세터가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네. 정말로 팀이 앞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여자부 경기를 펜퍼저축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기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린 더드라마 2021-2022 시즌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의 경기 3대0으로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성훈 감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중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